안녕하세요. 일산주협식 복싱 이규영 관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대한민국 복싱의 레전드 장정문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향수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복싱을 하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스마트하게 복싱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정문 선생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80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MBC 프로복싱 신인왕전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쟁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상호 선생님이라든지 백인철 선생님이라든지 권순 선생님이라든지 또 장정원 선생님 밖에서 다 우리 동기들 아니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그때 대한민국 복싱의 가장 큰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80년도 70년대 후반 우리 과거 선민들이 자리 잡아오던 거. 네. 복싱이 대한민국 프로복싱이 80년대 돌아가고 그것도 많이 고시피었죠. 아,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부분을 보고 복싱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제 김현치라는 분이 계세요. 아, 네. 그분이 필리핀에서 벤빌라폴로하고 시작하는 거 보고 복싱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13살에 복싱을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아, 건투라는 거 참 저런 거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제 돈을 그 당시에 이제 입간비하고 해비하고 1,500원 받아가고 1,500원? 예. 입간비하고 한 달 해비하고 1,500원 쭉 입간했어요. 아, 그때부터가 이제 대한민국 복싱의 전설이 시작되는 쓰여지는 단계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WBC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WBC가 선정한 25인의 복서에 선정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타이슨도 있고 그 선정되어 있는 복서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레전드 복서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선수들이 있었나요? 두란도 있을 거예요. 로베르트 두란. 네, 레너드 헌즈. 레너드 헌즈. 예. 아론 프라이어. 아론 프라이어, 예. 다 기억은 할 수는 없고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복싱 역사를 쓴 레전드 분들과 이제 또 한 어깨를 나란히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 느낌 없어요. 아. 무슨 느낌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또 아마추어 복싱계에서는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프로로 과감하게 또 전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학교 신분이 아니니까 전국체전 고등부 선발전이 나왔거든요. 네네. 실격됐는데 선발되고 그래 좀 있다가 보면은 최종 선발전 해라 그래서 또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또 해갖고 최종 선발전 했어요. 네. 그 선발됐는데도 내가 못 나갔어. 딴 사람이 나왔어. 선생님께서는 그런 시련이 있으셨네요. 지금 사실 나가보지 못해. 선발되고도 선발이 됐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빨리 프로로 와갖고 어떻게 보면 또 그쪽 두 분은 좀 잠재가 있었겠지만 내려와서는 빨리 프로로 온 것이 잘됐다고 봐야죠.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네. 또 다른 길도 또 있다고 보면 이 길이 막히면 저쪽 길로 가면 되고 저쪽 길 막히면 이쪽 길로 가면 되니까. 1980년 데뷔 전부터 82년 7월까지 18연승 7KO를 하면서 당시 이제 WBC 챔피언이었던 일라리오 사파타에게 도전했지만 이제 판정패를 그때 하셨죠. 검은별을 처음으로 다루셨는데 그때가 시합 한 달 앞두고 다쳤어요. 다리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유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핀이 이제 그래서 수술하고 3주를 쉬어야 되는데 네. 시합은 한 달 남았는데 3주 쉬면 일주일밖에 얼마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합 연기를 시키는데 일주일 연기됐어요. 사실은 시합을 하지 시합을 못할 운동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뭐 도전자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주일 연기 시키면 또 그 상대방한테 또 일주일 훈련비를 또 지급해야 돼요. 아, 생일탈출은 또 다른 그런데 네. 일주일밖에 연기 안 돼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결국 샤브 12회에 판정을 졌는데 네. 그 졌던 것이 거기 나한테는 감동입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또 해주셨죠. 이 패배가 없었다면 나는 15차 방어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시합을 지고 나니까 아마추어든 프로든 지금 그때까지 왔던 시합들을 보니까 이거 중국식으로 시합인 거야. 난 내놔도 영국했다고 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이건 내가 염소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시합을 물론 검토했던 사람들은 자기 샵, 진 샵을 잘 안 보게 한다고. 아, 네, 맞아요. 나는 6개월 후에 재도전할 적에 그 샵을 하루에 3번씩 봤다. 한 번에 패배가 없었다 그러면 잠든 되지도 못했을 분들은 15초까지 못했을 것 같아. 내 인생에 그 1패가 없었으면 나 인간 승리 못했어요. 첫 번째 내가 준비했던 거는 1983년 3월 26일 이제 알라리오 사파타 선수와 리턴 매치입니다. 이 리턴 매치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선수를 승부를 했는지 한번 지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파타 선수랑 다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파타 선수는 또 이제 여유가 또 있어 보여요. 나는 저때 무슨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준비한 것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정말 엄청나 보입니다, 선생님. 이때 혹시 위치가 어디서 시합을 한 건가요? 대전. 대전에서. 야, 관중들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저 사파타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였네요. 67인가 8인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아, 한번 말리면 못 잡겠네요, 정말로. 신체 조건이. 저거 어떻게 저거 때리냐고, 저 키가 큰데다. 수비를 할 수 있는 왼손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저걸 잡을 수가 없어. 아, 진짜 왼손잡이니까 또 거리감도 다르고. 거리감도 멀어지고. 저걸 정석으로 하고 복싱은 기초적인 쪽으로 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굉장히 사파타 선수 냉정한 선수네요. 선수를 제일 공격적인 비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디펜스 검투잖아요. 번쩍이적으로 나가는 선수. 아, 펀치력은 그러면 강하진 않겠어요? 강하진 않지. 파워가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디펜스 그 옵션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점수에 집중하는 선수. 번쩍이적이지. 맞을 수가 없지. 몸이 유연해가지고 네. 저 복싱을 정석으로 해가 어떻게 저 맞추냐 말이야, 제 선수.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정석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선생님이 왼쪽 우측 좌측 굉장히 많이 돌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유린하면서 어지럽게 만들어주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파타 선수가 많이 당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타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사파타 선수가 기세에서 밀리는 게 확 보입니다. 근데도 저 선수가 굉장히 냉정한 선수예요. 확실히 1라운드는 선생님께서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더 많이 포인트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내 패턴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 풀리진 않고 있지. 그대로 이제 나는 지금 내 시합대로 가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지금 시합을 내가 리드를 하고 있는 거지. 이래 보면 리드는 못 느끼잖아. 그럼 내가 이 생각했던 위주로 시합을 하고 있는 중이지. 저는 방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스트레이트가 샘 빡빡빡 나갔잖아요. 저거는 눈치챌 수 없는 리듬이거든요. 저런 주먹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공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지금 그런 걸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상대방이 도저히 리듬을 못 잡게 움직임 자체가 되게 변칙적인 공격을 많이 쓰시네요, 선생님. 선수한테는 정석으로 가지를 가고 맞추지를 못해. 저런 애들은 특히 남미 애들은 네. 파워 있는 복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술적인 거, 자세가 유연하니까 네. 저 선수는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게 밀어붙여. 그러니까 리듬을
자기 리듬을 못 찾게 끄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저런 선수들 람미들한테는 좀 거칠게 거칠게요. 참 이 헐지 되더라도 네. 레프리가 때가 될 이거 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뿌리치고 막 거칠게 보면 리듬 깨진다. 상대가 예. 그러고 그렇지대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밀어버리고 아. 밀면 이 상대방은 안 밀리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밀마고 밀리지 그럼 나는 밀면서 다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얘는 그 생각을 못하지. 아. 나는 그 사람과 한 단계 빨리 간다니까. 나는 밀고 오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안 밀리려고 생각하지. 힘이 엄청 빠지겠네요. 그러면 한 생각을 하지 앞 상대방보다 빨리 간다니까. 아주 거칠게 계속 좌측우측에서 주먹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끔 야 지금 못 버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지금 한 대 맞아서 휘청했습니다. 라이트북을 제자들 그 저 선수에게 저 상대방 페이스대로 갖고 못 이긴다. 우리 다음 저 선수한테 리듬을 끊어줘야 돼. 다음 공장 못하니까 내가 빨리 리듬을 끊고 해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었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우스포를 잡는 방법을 또 제대로 보여주시는 시합인 것 같아요. 왼손잡이 선수 나는 왼손잡이가 좋아.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리고 지금 붙었을 때도 계속 공격권을 선생님이 가지고 하시니까 상대방이 힘이 빠지는 게 보이고요. 냉정해지지 못하게 큰 주먹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부터 사파타 선수가 어우! 라이트 계속 꽂힙니다. 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 지금부터 진짜... 폭우가 몰아치듯 지금 주먹을 날리고 계세요. 어떤 각도에서 나오는지를 이건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저렇게 들어가면. 왜냐면 바로 또 근접거리에서는 지금 계속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아 심판이 적절하게 잘 말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 포기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없었을 때고 세계 타이틀 도전에서만 대한민국 선수들이 11연패를 또 기록하던 중이어서 국민들의 환호가 그냥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전설의 시작입니다.